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기록을 좀 확인해 볼게요. 예. 수술을 한 게 17년도 4월이네요. 예. 5년 차 되셨네요. 예, 그 정도 됐죠. 5년 차 되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수술하고 난 그 하고 났어요? 네. 아, 예. 뭐 순간은 뭐 진짜 이게 최고입니다. 하실만 하셨어요? 예, 예. 요즘에는 그걸 돈을 떠나서 예. 남자 인생이 좌우되는 거니까 아침에 뭐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예. 괜찮으셨거든요. 아. 팁 위치도 그렇고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긴 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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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괜찮은 것 같고 예. 선생님은 아까 제가 왜 받으신 회사 기계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예. 이제 AMS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펌프에 그 물이 다시 거꾸로 들어가지 말라고 예, 예, 예.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용하실 때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좀 쓰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건 몰랐더랬어요. 예. 한마 빨기 되고 나서 한마 딱 누르면 이제 그냥 쭉 빠지면서 탁 한번 누르면 딱 막히는 건데 오늘 제대로 집 비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다가 가끔 놓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기계가 제 표현으로는 저희는 잠긴다라고 표현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펌프 프리즈, 펌프가 얼었다 표현하는데 한국말로는 좀 어색하니까 저는 기계에 잠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잠기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매뉴얼로 이렇게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풀려요. 이제 오작동은 조작해서 저희가 풀어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예. 하시고 많이 아프시거나 통증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그런 거는 뭐 여지껏 쓰세요. 여지껏 쓰세요. 처음에 앉아 이렇게 이제 연습할 때만 약간 이제 조금은 이제 뻐근한 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한 이제 5년 되셨으니까 예예예 예, 예. 그 이후에는 뭐 그 평소에 예 임플란트가 들어 있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이거요? 예. 내가 평소에 지낼 때 예. 어 뭐가 내 몸에 들어와 있구나 혹은 달려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이게 먹죠. 한 번씩 예를 이제 땀 나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 앉을 때 예. 약간 이래가지고 펌프 그 예. 불안 아우 한번 깜짝 놀릴 때가 그런 적은 한두 번 있었어요. 예, 예. 음낭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예, 예. 이제 접촉하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접혀가지고 그럴 수 있는. 예예예. 예. 그래서 아 크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까 또 괜찮아요. 그걸. 아니까 내가. 아무튼 지금 상태 굉장히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받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는 병원에 오실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끝나고 나면. 예, 근데 그렇지. 이거는 결국에는 환자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사람마다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궁금하시면은 지금 앞으로도 예, 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한 번씩은 전 오셨으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예, 예, 나쁘지 예. 않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은 뭐 기계에 좋으니까. 어, 예, 예. 그럼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오시면 돼요. 예, 뭐 그 전화 드리고 이제 예. 예약해놨고 와야지. 언제든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조심해서 가세요. 궁금증 다 풀려. 예.